지금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고인돌 화장실. 아, 고인돌 화장실. 아, 자, 여기는 지금 양구 선사인 박물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토요 음악회. 선사박물관. 네, 선사박물관에서 선사인 토요 작은 음악회. 어, 맞아, 맞아. 네, 토요 선사인. 작은 음악회. 여기에 왔고요. 9월 마지막 네, 콘서트라고 해서 요즘 또 콘서트 보기 딱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콘서트가 너무 귀한 시국이야.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날씨도 좋고 콘서트 보기 딱 좋은 시기여서 참여형 무대도 가능하고 이제 가수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살짝 보니까 저희가 아는 가수분이 또 계세요. 네, 아까 네, 슥 봤는데 네, 저희가 아는 가수분이 오셔서 저희가 이따가 한번 공연도 한번 보고 약간 난타 비슷한 네, 그런 공연들도 있다고 해요. 오늘 신났다가 또 흥겹다가 또 기분 좋다가 또 즐겁다가 하는 무대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으니까 영상으로 담아보고 여기 미처 못 오신 분들은 요 내용들 한번 알고 계시라고 공연 정보를 살짝 네, 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오! Let's go! Let's get it! Let's go! 오늘 공연을 사실 통해서 저희 전통음악에 대한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태극은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더 이어지는 무대도 재밌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란 태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완성했고요. 태국의 공연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멋있었습니다. 신다 네 글자로 개인지도. 예, 개인지도 되겠습니다. 개인지도. 자, 이런 식으로 넌센스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자,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가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안 나는데 석유가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선사. 5일이요. 예, 맞았습니다. 예, 하나 더 주세요. 나 개척돼. 네, 5일이요. 5일. 예. 선사 박스나. 빙동댕. 나오네. 아우. 마음이 약해가지고. 비싼 거라서 안 돼. 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 가겠습니다. 장가 한번 또 갔네. 살라고 날 갔던가. 아, 오랜만에 콘서트 보니까 좋네요. 역시 기분이 네. 네. 확실히 달라요. 네. 코시국 때문에 어쨌든 이런 콘서트나 뭐 이런 음악회가 하기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콘서트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네. 콘서트나 음악회를 통해서 좀 더 양구에도 활력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도윤걸님이 네. 네, 아까 우리가 봤던 그분이 그렇죠. 강원도 대표 트로트 가수 맞아요. 작년에 트롯 감자 가요제에서 같이 인정이 있죠. 무대에 섰었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 아는 척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역시 인맥들이 좋으시네요. 그렇죠. 양구에 이런 축제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또 다른 좋은 축제들이 있거나 양구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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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 2021 DMZ 아트페스타. 10월 2일부터 3일까지 미래의 평화 자유의 아이콘 DMZ 아트페스타가 양구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평화 랩소디의 울림, 알리, 길구봉구, 옥상달빛 등의 축하 무대를 시작으로 공존의 상징 DMZ 평화의 벽부터 다채로움의 향연 일루전 아트까지 평화예술의 생기를 불어넣어줄 2021 DMZ 아트페스타 양구 한반도섬 일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